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 33평 A타입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구간들은 같이 간단히 둘러보면서 촬영을 좀 마칠 텐데요. 우선 이제 현관 부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닫이 도어로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작은 소대를 하나 두고, 소대라고 하는 건 이제 도어 옆쪽에 쓰는 도어를 말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여닫이로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어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시공이 돼서 보기에는 무게감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실 때는 상당히 가벼워서 사용성이 좋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내부 컬러감과 비슷하게 화이트와 그레이 계열로 다 잡아주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 수납장, 신발장 위치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번 현장의 경우는 현관이 이렇게 길이가 길었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정면 쪽도 그대로 사용 안 하지 않고 보시면 앞쪽까지 그 장을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조명과 이제 액자를 추후에 설치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액자 하나가 걸리고 왼쪽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펜던트 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관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최대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간이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작은 방, 중간방부터 보면요. 중간방은 이제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었던 집이고요. 저희가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면에 벽체를 형성해서 안방과 동일하게 정면 드레스룸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 역시나 D자형 수납 공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짐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 방을 쓰는 자녀분께서 그래서 아예 드레스룸을 멀리서 보셨을 때 아예 들어오자마자 드레스룸을 하나 형성을 하고 약간의 복도의 느낌을 형성을 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 공간에 침대를 배치하고, 침대 배치하고 나서 또 맞은편에 여기다 책상을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이 공간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직선 동선을 활용해서 드레스룸을 들어가고 침실을 들어가고 책상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가 모서리 쪽이 이렇게 사선진 공간이다 보니까 원래는 사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책상 놓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침대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을 계획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삼각진 구간은 별도로 이번에 제작을 해서 이 공간마저도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방의 경우는 그 붙박이장 정도만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보통 붙박이장이 되도록이면 들어와서 반대편 쪽 측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같이 요즘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방들마다 다 뷰가 좋기 때문에 이 좋은 뷰 쪽에 굳이 측면이라도 막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납 공간이 이렇게 길게 한쪽 측면을 다 하지 않고 입구 들어오는 입구 쪽 측면에 배치를 하더라도 그래도 웬만한 수납은 다 들어가거든요. 이쪽 면에 붙박이장을 기획을 해서 이 방에서 사용하실 분이 사용할 만한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고 돌았을 때 반대편 뷰를 잘 활용해서 침대하고 책상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작은 방 같은 공간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들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가 드문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의 경우는 이제 방을 드레스룸으로 만든 케이스였고 이 방은 저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구 쪽에서만 붙박이장을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배하고 바닥재 정도만 시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거실 욕실인데요. 거실 욕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 우선 큰 구성은 어떤 공간 배치 자체를 바꾼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모던하게 디자인하려고 노력했던 현장인데요. 보시면 이제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젠다이그는 원래 있던 것을 재사용을 하긴 했는데 보시면 상부에 이번에 대리석을 넣지는 않고 이렇게 타일로 시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벽 타일이 이제 상하부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또 이제 젠다이가 들어가서 공간 분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같은 바닥재 타일로 덮었을 때는 조금 더 일체감이나 통일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쿠아제라는 좌변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은 기존에 있던 대로 샤워 공간을 유지하면서 샤워 부스 정도 설치를 했고요. 샤워 부스 설치할 때는 보시면 상부 정도는 살짝 띄어서 비어 있게끔
착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수납장을 이번에 별도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긴 수납장인데 이제 안쪽에 다 콘센트 사용할 수 있게끔 USB 단자하고 콘센트 단자까지 있는 제품으로 왼쪽 부분까지 같이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왼쪽 끝부터 샤워부스 만나기 직전인 공간까지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부분 디테일한 거 한 번씩 보시면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